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에 기반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고용 지표가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난주에 발표가 된 그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 한 23만 6천 명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죠. 뭐 이제 사실 이런 그 고용의 둔화세는 어느 정도 예견이 좀 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서비스업 임금 상승률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뭐 이런 그 고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임금의 어떤 이런 지표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사인, 이제 고용이 조금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인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제활동 인구가 4개월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연준이 좀 원하는 그림대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직자가 늘어나고 이런 타이트한 고용 여건이 좀 해소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임금 상승 압력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번 지표가 뭐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이런 또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5월 달에 이제 연준의 어떤 FOMC에서 그 25BP 인상 확률은 오히려 좀 더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향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어떤 고용 지표들이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물가 인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이제 본격화되면서 5월이 결국은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미 뭐 하반기에 이제 금리 오히려 인하 쪽으로 였던 네. 이런 쪽의 얘기들도 지금 좀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고용이 본격적으로 좀 약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뭐 향후에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연준의 어떤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귀추가 주목됐었던 삼성전자의 감사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반도체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수는 뭐 2,50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의 내용은 뭐 2차전지가 조금 그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어떤 지수와는 조금 괴리가 돼 있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는 모습들. 사실 이제 이거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강하게 올라왔다는 부분.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 올라온 데는 또 삼성전자의 감상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의 그 이런 순환 고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바닥 인식은 이미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 이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이 부분을 좀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의 측면에서는 감산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짚고 올라올 때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실적, 그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네. 이게 삼성전자나 반도체처럼 아 이제 바닥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뭐 이제 이런 그 펀더멘털이라든가 주가 간의 간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업종들은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반면에 또 어떤 업종들은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 보이고요. 또 이 못지않게 업종들의 어떤 실적 호전이라든가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쪽의 요인들은 시장에서 이제 민감하게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뭐 안 좋은 실적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 지표 좀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당장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제 오늘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하는데 뭐 네. 시장에서는 지금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조금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서 경기 위축 이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쪽에 어떤 우려가 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은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CPI죠. 그 지금 현재 예상이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전년 대비 한 5.2%로 크게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에 6%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의 전망치대로 5.2%가 나온다면 5% 초반으로 좀 어떤 이제 물가의 둔화세가 좀 속도를 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 지표가 이렇게 둔화가 가팔라지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얘기가 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에 연준의 긴축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고용 지표의 이제 둔화 그리고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의 이제 본격적인 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을 좀 이제 개선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3월 CPI가 지금 5.2%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달에 6%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만약에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뭐 물론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4월 증시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2500선 계속 돌파하면서 뭐 사실 아직까지 2500선에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오늘 시장도 이제 아침에 상승폭을 늘리다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이고 사실 시장의 내용만 놓고 보면은 사실 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이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수하고 시장의 조금 괴리.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이차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런 갭을 얼마나 좁혀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에 대한 기대라든가 반도체 업종의 바닥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진이 또 시장에는 조금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감안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좀 반등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차전지가 완전히 뭐 지금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되면서 시세의 지속성이 아직은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반도체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좀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순환매가 다시 연출 되면서 여기에다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호전, 턴어라운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종 섹터의 시세 반영도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4월은 긍정적인 주변 여건의 상황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일단 기업들의 실적의 부진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